우리 호산의 성가대에 귀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가시나무 세상 가죽옷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 제목 속에 가시나무 세상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왜 가시나무 세상이라고 하느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면은, 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되, 아담을 지으시되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코에 생기, 네샤마 하임, 그래서 호흡, 숨, 영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죠. 그 네셔마 하임, 영을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된 사람이 뭐가 됐느냐? 생영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래서 이 생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존재로서의 아담이에요. 근데 그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 아담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 그 말씀, 그것이 사라지게 되죠. 생기가 끊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아담이 다시 떨어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땅이 아담에 대해서 보응, 복수라고 했겠죠. 보응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시와 엉겅퀴예요. 자,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하나님 말씀을 어겼죠. 그죠?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아담 너 때문에 땅이 뭘 받아요?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이제 앞으로는 너한테, 그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 아담이 살아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가시와 엉겅퀴 세상이에요.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이 앞으로 낳을 자식, 그 손자, 그 대대, 손손 모두가 다 어디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시와 엉겅퀴 세상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아이들이 보통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 앞날에 좋은 길, 평탄한 길, 꽃길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게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소원이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희 자녀들 앞에, 너희 아들, 딸들 앞에 가시밭길이야, 꽃길 아니야, 엄청난 가시와 찔레가 기다리고 있어, 그 길 걸어야 돼 라고 해봐요. 억장이 무너지죠. 왜 하필 우리 애가? 그런 응답 받으면요 잠이 안 오죠. 그죠? 아담의 모든 후손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이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시나무 세상이에요. 한번 여러분 사방 둘러보세요. 진짜 가시나무 세상인지 아닌지.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나오는 말이나 여러 개 볼 때에 기쁘다, 즐겁다, 참 살만하다, 하호, 그게 많아요? 아니면은 아프다는 소리가 많습니까? 누구나 하나씩 보면은 다 아픈 구석이 있어요. 여기저기 다 찔려서 아프대요.
살기 힘들대요.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서 산대요. 그런 신음 소리가 사방에 널려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이 가시나무 세상이라서. 그런 가시나무 세상에 이제 아담 하와가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망적인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보내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 바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셨어요. 오늘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었어요. 만드셨어요.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죄를 지어서 내 쫓으시는 가운데에 옷을 지어 입어요. 근데 그냥 이런 옷이 아니라, 그냥 옷이 아니라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 자, 보시면은 일대지로 오늘 가죽옷은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의 옷이에요.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요. 여러분들 그 일하실 때 보면은 그 목장갑이나 뭐 코팅 장갑 끼시고 일하시죠? 일할 때. 아,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은 그 빨간 목장갑 한쪽만 코팅된 거 일단 그거 주로 끼고 일을 해요. 근데요, 가시가 있는 어떤 작업을 할 때, 가시 있는 나무를 뭐 전지를 한다든지 뭐 할 때는 반드시 그 장갑을 바꿔 껴야 돼요. 어떤 걸로요? 가죽 장갑 껴야 돼요. 가죽 장갑. 저도 한국에서 그 녹지과라고 해가지고 전체 한국을, 우리 교회 전체 이렇게 조경 같은 걸 담당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이런 가시나무 관계 같은 거를 이제 일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꼭 장갑을 바꿔 껴요. 가죽 장갑 두꺼운 거 있거든요. 그거 끼면은 정말로 만져도 안 들어와요. 가시가 손 안으로. 그래서 그 가죽 장갑은 반드시 가시가 있는 곳에서 껴야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옷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가죽옷은 어디 필요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그 세상이 뭐니까? 가시나무니까. 그래서 가시에 찔려도 상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부모된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가 쫓겨나서 가요. 터벅터벅 둘이 걸어가. 뒷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이 두 사람 앞에 어떤 길이 펼쳐져 있는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얼마나 고생할지, 얼마나 찔릴지 알아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철부지 같은 둘을 내보내면서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죠? 아프지 않게 가죽옷 입혀주시오. 그래서 그 가죽옷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비, 사랑, 비록 죄를 졌지만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또 기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신 이 가죽옷, 자, 또 누구에게 입혀주셨습니까? 아담 하와 가죽옷 입혀줬죠. 또 입혀준 사람 또 너무 갑자기 또 질문하니까 또 멍하죠. 또 누가 있을까? 지금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쭉 막 훑고 있죠. 이렇게 또 누구 가죽이 어디 나오지만. 자,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범죄 현장마다 찾아오셔서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가죽옷으로 입혀주고 계셔요. 죄 때문에 분명히 땅은
가시를 확, 고슴도치가 가시를 확 세우듯이 죄가 있다, 죄를 졌다, 죄가 보여, 가시를 확 봐야 해요. 그냥 찌르려고 준비하고 찔러요. 근데 가죽옷으로 하니까 순간 죄를 싹 덮어버려요. 보이지 않게 덮어. 그리고 묻지 않아요. 들추지 않아요. 야, 죄 없는데? 너 왜 찔러? 찌르지 마. 얘 죄 없어.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 아니에요, 이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이 등장을 해요. 끌려온 거예요. 끌려온 거예요. 자, 이 여인에 대해서 모세 율법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재판이 필요 없어요. 죽일까요, 말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잡아오자마자 재판 없이 돌로 쳐지도록 그리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현장에서 끌고 왔어요. 수백 명 사람 둘러보고 있어요. 그냥 돌 들고 있어요. 다 돌 들고 있어. 당연히 죽을 여자예요. 가늠이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옷 제대로 입고 있겠습니까? 팬티 입었을까요? 속옷 입어요? 뭐 걸치고 있어요? 다 벗고 있어. 수백 명 앞에 끌려 나와가지고 바들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이 여자 앞에 놓고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여, 지금 이 여자가 가늠을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죽여야 됩니다. 당신은 늘 사랑을 얘기하고 긍휼을 얘기하고 자비를 외치는데, 자, 죽일까요, 살릴까요? 예수여, 대답 좀 해보세요. 모세는 돌로 치라는데 당신은 뭐라 할 겁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여자는 바들바들 떨고 있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고 있어요.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 죽여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빨리 얘기하세요. 돌로 쳐요, 말아요? 살려요?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애고 어른이고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땅에 내려놓고 간 거예요.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했거든. 양심의 찔림이 돼요.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순간에 예수님과 이제 여인만 남았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자, 율법 앞에 이 여인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시를 바짝 세웠어요. 찌르려고. 죄에 합당한 아픔과 찔림을 당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세상에서의 정의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죽옷으로
싹 덮어주시고 계셔요. 죄를 덮어요. 너를 정죄한 사람 없니? 예, 없습니다. 즉 찌르는 사람 없니?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죄에 대해서 나도 묻지 않아, 책망하지 않아. 덮어주시는 신령한 가죽옷의 은혜예요.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신 죄 용서의 가죽옷, 은혜의 가죽옷이에요. 아까 아담 하와 말고 또 누구에게 가죽옷 입혀주셨죠? 물어봤죠? 누구예요? 네? 여러분 안 입어봤어요? 왜 멀리 찾으세요? 응? 우리 죄인이잖아요. 만약에 내 죄를 죄 그대로 만약에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 이 자리 없어요. 이 은혜의 가죽옷을 우리에게도 날마다 입혀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이 가죽옷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만 배에 탔어요. 제자들만 갈릴 바다를 쭉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돌풍을 만나게 돼요. 물론 이제 그 전 구절이랑 연결시키면은 이 돌풍을 만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 돌풍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죽겠다고 막 소리를 쳐요. 막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물 위를 다다다다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폭풍을 잠재우셨어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야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네, 그 기사와 이적만 볼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죽옷으로 싹 덮어가지고 안심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제자들도 제정신 아니에요. 미친 듯한 그 바람과 파도 속에 덜덜덜 떨고 있어요. 오늘 내가 죽는 날인가?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아기가 밤에 자다가 달려가는 거 엄마죠? 엄마가 확 달려가요.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를 꼭 껴안아요. 꼭 껴안아. 꼭 껴안으면서 뭐라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아기야, 괜찮아, 괜찮아. 꿈이야, 꿈, 꿈, 꿈.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 여기 있잖아. 이제 괜찮으니까, 진정해, 진정해. 그 아니야. 무슨 꿈 꿨어, 무슨 꿨어. 아니야. 엄마가 다 물리쳐 줄 거야. 엄마 다 물려 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꼭 안아주죠? 그럼 그때 뭐예요? 아기가? 그때 진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요. 마찬가지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발버둥 치고 소리치는 그 제자들 그냥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안아준 거예요. 안아준 거.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바람, 파도 다 잠잠케 하시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시면은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가죽옷을 덮어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그래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가죽옷의 은혜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가 있고 베푸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 또한 이런 풍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쩔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그 속에 잘 들어보세요.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나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 괜찮아. 안아주신 신령한 가죽옷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가죽 옷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때로는 가죽 옷이 아니라 헝겊 그냥 옷을 입고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죠? 이게. 자, 여러분들 가죽 옷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맞죠? 헝겊 옷은 아니겠죠? 자, 이걸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가진단. 스스로 내가 가죽 옷을 입고 있나 헝겊 옷을 입고 있나. 자, 보면은 자, 가시가 찔러요. 가시가 찔리면은 아 소리가 나와요. 당연한 거죠? 아, 찔르면 당연히 아 소리 나오죠. 아 소리가 나오고 누가 찔렀지?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욕을 하겠죠. 왜 찌르냐고. 그 다음은 내가 찔린 만큼 받은 만큼 어떻게 돌려줘야지. 안갚음으로 이어지고 다툼이 생기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가시 찌르면 당연히 아소리 나와요. 근데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 가죽옷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가시에 찔렸는데도 아소리가 안 나와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죽옷과 그냥 옷과. 당연히 가시로 찔렀으면 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가죽옷의 은혜 때문에 그 가시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사단이가 큰 가시를 가지고 찔렀네. 근데 이 사람 아소리가 안 나오지. 다른 사람 찔러보니까 뭐 믿는 사람이라 하긴 하는데 찔러보니까 아소리 다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뭐 이슈가 생기고 막 그렇단 말이야. 이 사람 찔렀는데 뭐예요? 아소리가 안 나오네. 도리어 기도가 나와. 찬송이 나오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엄청 찔러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그 찬양을 듣고 같이 있던 죄수들이 감동받았어요. 억울하게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아뜨거 왜 우리가 이렇게 돼? 그게 아니라 하나 안 나와요. 그 소리가 700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자, 여러분들은 가시에 찔렸을 때 어떠세요? 아 소리 되십니까? 아 했는데 옆에 사람이 못 들었어. 더 크게 아 들으라고. 나 당신 때문에 아프다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뭐 입고 계신 것 같아요? 가죽옷이에요. 헝겊이에요. 다 가죽옷인 줄 믿습니다. 자, 이대지로요. 가시밭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가시를 남겨두셨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하죠? 가시밭 인생길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외부에 있기도 하고 내부에 있기도 해요. 자, 외부에 있는 것 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때때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게 내 십자가야 그러죠. 내 십자가야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내 약함, 질병, 때로는 뭐 믿지 않는 남편, 뭐 아내, 식구들, 자식, 그게 내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쳐다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가시처럼 아파요. 그래서 내 가시예요. 또 내 못난 부분도 가시예요. 남들에 비해서 나는 부족해. 실력도 안 돼.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생각할 때마다 쳐다볼 때마다 막 위축되고 주눅들고
나를 약하게 만드는 가시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내가 만약 내가 원하고 그리는 그 모습 그대로의 나라고 생각해 봐요. 다 갖췄어. 내 바른 대로 다 갖췄어. 잘났어. 이뻐. 똑똑해. 지성이 철철 넘쳐. 노래도 잘해. 악기도 다 다룰 줄 알아. 못하는 게 없어. 뭐 남자들이 그럼 가만두겠어요? 여자들이 가만둬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 잘난 맛에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결과 과연 나는 이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 믿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간구할 게 뭐가 있을까?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별로 없어. 모든 게 다 좋으니까, 다 평안하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내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때가 언제냐 라고 할 때에, 새벽 예배 때 나와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게 없네. 어떻게 보면 그때가 뭐예요? 제일 위기예요. 세상적으로 놓고 볼 때는 뭐예요? 야, 모든 게 다 형통한가 보다. 다 잘 되나 보구나. 근데 뭐예요? 그때가 더 위기일 수가 있어요. 왜? 점점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간구할 것이 없어지니까. 나한테 내 부족함, 약함에 가시가 없어 봐요. 하나님께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간구할 게 뭐가 있어요? 왜 무릎을 꿇어요? 왜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부족하고 못난 것도 감사할 조건이에요. 나에게 있는 그 가시가 어떨 때는 뭐예요? 감사해요. 그 가시가 세상 가시를 이기도록 해요. 왜냐,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가시 중에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요, 유혹하는 가시가 있어요. 유혹하는 가시.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가시떨기에 그 뿌리웠다는 것은, 즉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대. 그 밭에. 그 의미가 뭐냐 할 때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또 뭐가 있대요?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제가 이 부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뿌렸어. 잘하려고 해. 근데 뭐가 막았어요. 못 자라게. 그 못 자라게 막는 가시 중에 걱정, 근심도 있지만은 또 어떤 가시가 있느냐? 재리, 돈, 물질이 막 자꾸 굴러 들어와요.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두 개, 세 개, 열 개, 스무 개 막 늘어나. 너무너무 잘 돼. 번창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 눈꼽뜰 새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 갈 시간이 없어.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성경 볼 시간 더더군다나 없어. 구사 말씀 언제 읽어? 이렇게 바쁜데. 그것도 하나의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유혹의 가시라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말씀이 자랄 수가 없대요. 그러면은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그 가시가 이런 한두 개겠냐 그 말이에요. 우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박수받게 만들어서 너 최고야.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 소쿠리 비행기를 쫙 태워서 끝없이 올려요. 유혹의 가시를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해요? 뚝 떨어져요. 가론유다 뚝 떨어져가지고 내장 다 터졌죠? 뚝 떨어져가지고 뭐예요? 즉살박살 나게 만드는 그 가시들. 그래서 그러한 세상 가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함의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시니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요,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 학벌이고 가문이고 뭘 놓고 봐도 최고고, 받은 계시도 너무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스스로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나에게 있는 이 가시로 세상 가시를 이기도록. 너 너무 교만하지 마. 나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 가지고 오신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같은 가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것이 정말 불만의 원인입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가죽옷이에요.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결론 겸 3대지예요. 우리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뭐예요? 가죽옷으로 덮임을 받는 그 은혜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우리도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조상들 가운데 5절에 보면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살몬.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돼요. 근데 그 살몬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이 살몬의 이름 뜻이 뭐냐면은 외투 겉옷 망토예요. 뭔가를 덮어주는 거. 싹 덮어줘요. 근데 이 살몬이 누구를 아내로 맞았죠? 와이프가 누구예요? 와이프가 그냥 라합이에요? 기생라비, 기생라. 기생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자나인데, 자나 히브리어로 간음을 하다, 매춘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여관집 주인이 아니라 몸을 팔아서 생계를 잇는 그런 여자. 그럼 하고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살몬은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왜 불쌍해서요? 가련해 보여서? 겉옷, 외투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을 지닌 살몬이 그냥 불쌍해서 안 돼서 무턱대고 용서하고 눈 감아주고 덮어준 게 아니에요. 덮어준 건 따로 있어요. 자, 자 라합의 뭐 됨됨이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 이거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라합이 자기가 숨겨주고 있는 두 정탐꾼한테 하는 말이에요. 라합의 고백이에요. 라합의 고백. 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즉 여리고성에 사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들었다고 소리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라합이에요. 이방 여인 이 라합이요,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부터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홍해 마르신 거 알고 있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모든 역사, 광야 역사 다 꿰뚫고 있어요. 최근에 일어난 것까지. 그 모든 역사를 다 듣고 하는 가운데에 너희들이 믿는 너희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야.
상천하지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너희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야. 너무 확신 있게 믿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은 뭐예요?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 여인 이 라합이 백배 천배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어디를 가도 제대로 된 믿음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방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왜 오시냐고. 말씀만 보내셔도 되는데 저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보내달라고. 그 말씀만 보내줘.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수님께서 살몬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더 좋아. 어떻게 귀로만 듣고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인정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몬은요 오로지 라합의 믿음 이 한 가지만 딱 본 거예요. 나머지 이 여자 기생이고 몸 팔았어 그걸 먹고 살았어 다 덮어버렸어. 다 덮어버렸어.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 라합은 이름 뜻이 넓다 크다 확 트이다 그 소리예요. 이름 뜻처럼 라합은 넓고 큰 믿음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걸 살몬이 본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초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가시나무 세상에서 가죽옷으로 죄를 가리우고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또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이 살몬처럼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사람 참 믿음 좋아. 믿음 좋아. 잘 믿으려고 애써. 근데 인간적인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나타나죠. 믿음은 좋은데 이거는 좋은데 이 사람은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그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덮어버리면 돼요. 내가 살몬이 되면 덮을 수가 있어요. 살몬이 라합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기생이 기생. 근데 살몬은 라합 속에 있는 믿음 한 가지 정확히 보고 기생이라는 부분 어떻게 써요? 어떻게 했어요? 덮어버렸어, 덮어버렸어. 덮으니까 자기 안을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아담이 입은 가죽옷 그렇죠? 입힘을 받았어. 근데 그 가죽옷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요. 원어가 케토네트, 케토네트, 케토네트 히브리 원어. 근데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누구 옷? 그렇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 하얀 세마포로 된 그 옷이 바로 케토네트예요. 케토네트.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입고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은 또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어주는 제사장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만 은혜 입고 나만 죄사함 받아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과 그 사람의 중간 역할, 중재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죽옷, 캐토네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뭐냐? 5만 종류의 사람이 다 와도 상대해 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런 아량, 살몬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게 되면은 다시금 한 주간 가시나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 가시나무 세상 속에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속에 담고 가서 내 삶 속에 어떤 가죽옷으로 나에게 입혀주시는지를 곳곳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 정말 이 안에서도 이 옷을 입혀주시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아, 가죽 옷 덕분에 내가 내 입에서 불만, 불평, 원망,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구나.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을 위한 나를 향해 찌르는 가시를 바라고 있는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수가 있구나. 뭐 때문에 그래요? 가죽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 가죽 옷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삶처럼 다른 사람을 다 안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세상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정말 먼저 말씀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삶에 참여케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성도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담 하와에게 주신 가죽옷의 은혜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또한 그 옷을 저희들도 날마다 입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저희들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당하는 이 아픔이 너무너무너무 큰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덮어주시는 가운데에 너무나 그 큰 아픔들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정말 실제 내가 겪는 아픔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세상에 제일 큰 아픔처럼 원망하고 정말 이 가시 좀 걷어가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철부지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아픔 감당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체험케 하여 주시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불만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아버지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가죽옷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가죽옷이 제사장의 옷으로 변모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정말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입혀주고 전해주고 함께 하나님을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늘 부른 동상교회 안에 정말 아버지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